의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죠. 먼저 세모라는 게 이제 그 변화 양부터 변화의 양이라는 게 있고 변화의 율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 양은 세모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x가 변한 양, 요거는 y가 변한 양, 요거는 시간 t가 변한 양을 말해서 x가 만약에 1에서 5까지 갔다면 얼마 변한 거게? 변한 게4 변했지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y라는 게 2였다가 10이 됐어. 그럼 y가 얼마나 변한 거게? 8만큼 더 진행이 된 거죠. t가 만약에 5였다가 6이 됐어. 그럼 t가 얼마 변한 거게? 하나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율이라는 것은 분수로 만들었다, 비율을 만들었다는 뜻으로서 분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x분의 y 하면 이렇게 x와 y의 변화 양을 가지고 변화의 양을 가지고 분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변화 양들로 만든 분수예요. 분수는 변화 양이 두개 있어야 돼요. 그다음 내가 만약에 t하고 y 이렇게 하면 이것은 t와 y의 변화 양으로 만든 분수니까 이게 바로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란 양두 개를 가지고 만든 분수를 말하는 거야, 앞으로. 원래는 그래서 d, 원래는 보통 이제 세모나 d나 원래는 같은 거예요. 세모가 델타거든. 디퍼런스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모를 d로 많이 써. 예전부터 그래 왔었는데 미분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조금 구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 양으로 분수를 만들었을 때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듣던 수업, 그냥 평범한 그 수업 그대로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이란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한다 그랬고, 순간 변화율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두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린 것처럼 여기 FA하고 FX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X의 변화. 그리고 여기가 Y의 변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건 기호로 따지면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순간 변화율은 조금 다르죠? 이게 미분이거든. 여기서부터가 지금 얘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얘죠, 바로. 여태까지는 미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미분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건인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A는 있고 X가 이쪽에 있다가 점점 A 쪽으로 X가 가까워지다가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일단 점두 개의 기울기에서 출발했다는 거는 확실한데, 그때 변화 양이 어떻게 돼요? 많이 줄어서 탄생한 거라서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거를 묶어서, 그러니까 얘를 다 싸잡아 묶어서 마치 D라고 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라는 것이 이제는 좀 다르게 쓰여요. 예. 여기에선 내가 D를 썼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축약해서 얘기했다? 리밋과 델타, 리밋과 델타를 좀 축약해서 얘기한 느낌 같은 게좀 있어요. 이걸 보거든, 이걸 필요하면 이걸 떠올려서 계산에 유용하게 써먹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의미가 두 개로 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부르는 법부터 알려줄게요. 분수를 읽을 때 우리가 dx분의 dy 읽기도 하지만 dx에 대한 dy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밑으로 들어간 애한테는 대한을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dy를 이렇게 붙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해주고, 내가 그래서 x 세제곱 x가 있거나 뭐 t가 a 세제곱 a가 있거나
r이 세타의 제곱 플러스 세타가 있거나 할 때, 요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인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를 미분을 하면 이거가 되는 거고, 이거를 미분을 하면 이게 되는 건 아는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 안 되니까. 아이쿠. y를 미분하자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 여기 x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x 밑에 갖다 꽂는 거예요. 여기서 t를 미분하자 그러면 옆에 a라는 문자가 있죠. 그래서 d, a, d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dx분의 dy가 이게 x의 변화, 이게 y의 변화 이런 의미로 썼잖아. 그렇게도 써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르지 않니, 문법이? 얘를 한 세트처럼 읽고 있죠, 그죠? y를 미분하자, t를 미분하자처럼 읽고 있잖아.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읽어버려요. 두 가지를 문법, 이제 문장 분위기에 맞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핵심이야. 이해를 했다는 것은 이걸 잘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d, 세타 d로 써요. 그러면 이것은 세타에 대해서 r을 미분하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세모 x는 이렇게 못해.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쓰면 모를까. 얘네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바꾸고 싶다면 리밋을 기호를 붙여서 가는 것이랍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뜨거워, 되게. 무겁을까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을 한다라는 말이 기호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식에서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며 의미를 해석할 때 1번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어떤 분수분의 분수로 하지만 때로는 얘는 미분하다라는 그냥 동사처럼 편안하게 써도 된다는 것.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 그럼 그거랑 이제 적분 기호랑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그래서 y를 갖다가 야 미분을 하자 그랬어. x 그러니까 이 정보는 y가 x에 대한 식이라는 거를 넌지시인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적분하자라는 말은 도를 원위치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게 적분하자라는 한 세트 기호예요. 이만큼 적분을 합시다. 요것도 이제 x에 대한 적분을 좀 하자는 거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적분 기호가 좀 발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른 척 하자고요. 원래 뭐 나중에 이게 높이고 이게 밑변이야 여기까지 막 나와요. 구분구적법 가면. 근데 지금은 그건 잠깐 모른 척 하고 여기에 미분된 사람이 들어 있는 거고요. 그걸 다시 적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x 이거 써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여기 dx가 있으면 사실 x만 보고 이건 x에 대한 식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dx가 있으면 x만 보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어. 일단 해석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dx, d를 쓸 때요. y를 좀 옆에 이렇게 써도 괜찮아. 좀 너그럽게 여기다 타이트하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바깥에 널찍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무슨 함수, 즉 어떤 y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단은 미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적분이 되는 거죠. 분홍색을 거쳐 파랑색으로 오는 건데 적분이 마지막 끝나면 y가 그대로 나오는 대신 꼭 더하기 c, 적분상수가 따라와야 돼요. 만약에 적분과 미분이 좀 바뀌어가지고 y를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미분을 한번 더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면 y가 그냥 그대로 와야 되죠. 요것만 좀 괜찮으면 사실은 일단 이론은 여기서 이제 그대로 쓰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과 적분에 대한 표현이 한두 개가 아니야. 사실 이거 이제 미분을 표현하기 전에 요걸로 썼지만은 이게 이제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표현은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a 자리를 x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봐도 일단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상징하는 말들이고, 그 다음에 limit x가 0으로 간다, 또는 limit x가 a로 간다, 그리고 limit h가 0으로 간다, 이면은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요거를 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기본인 거고, 여기 이런 문제들은 응용인 거 알죠? 여기 뭘 더했다가 뺐다가 해주면서 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는 기본. 변화양이 뭐냐? 변화율이 뭐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쓰던 이런 기호들은 정확히 무슨 의미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적분 기호랑 연결시키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이렇게 총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는 되지만 역시 또 문제 풀 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문제랑 또 결합해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보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못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 그 다음에 구분구적법 역시 놓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 들어가 있지?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럼 빼자.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주 오래